지난 3년차 수업에서 리눅스의 어떤 GUI와 CLI의 차이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보다 더 편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다양한 툴들을 살펴봤었죠. 4년차에서는 이제 리눅스 스크립트를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배시 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Git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Git이 그러니까 요 수업은 이 수업을 기초로 진행을 되고, 그리고 Git 수업 역시도 요 수업을 기초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마치면은 초등 4년차 리눅스까지 마치게 되면은 리눅스에 대해서는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 될 겁니다. 같이 하나씩 살펴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년차에 리눅스는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스크립트와 Git을 합쳐가지고 에피소드는 약 300개입니다.